한 명 끌었으면 카싱 선수가 막 전넓은 데 들어 들었 대접병 80까지 넘어서 퍼스트 블러드 양은 좀 4네요 이거 저기서 알아요 전멸 아, 맞았고요. 다시 분쇄 걸면서 카시의 킬을 기록합니다. 맞다가 피즈랑 같이 나를 같이 6까지 가면은 스펜서 뽑았을 때 나를 이우고 아드리를 완벽하게 아드리가 6레벨인데 그대로 체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한테 툭처럼 빠져요. 이것도 킬만 여유를 다소 갖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 전멸 예측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잡았죠. 분배랑 이거 한 번 더 날아가면 잡았습니다. 회복 그냥 와다나 하나 제거해주고 있고 와 이야, 여기서 진짜 죽었어요. 아니 카싱 선수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야나까지 오죠. 와 아니죠.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죠. 중심 들어가면은 이거 궁극기 아 사형도 진짜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서 롤렉스 드래곤을 굉장히 무난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한 38분 와 진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라인이 너무나도 많이 밀려요. 와, 사용 들어가면서 에어벅스의 체력이 순간에 반 도망이 났습니다. 사용 성공. 이것도 굉장히 날카로웠어. 들어가면서 네. 일단 레드가 있기 때문에 얼리미티드 선수도 위험하죠. 초반에 소토와 함께 나중에 입구야 간다. 소렌 잡혔습니다. 소렌 잡히면 들어가고요. 라이즈 네, 나도 궁극기 딜이 없어요. 딜이 없어요. 순식간에 괴멸되는 코펜하겐을 보십니다. 사용성고 빗나간 거 바텀 2차 타워에서 한번 빗나간 거 대회하고 전부 다 위협성으로 들어간 거 맞죠? 그렇죠. 자 이렇게 넥서스 1.4 들어갑니다. 또다시 사용성고 걸면서 프리즈 마무리 넥서스 날아가면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H2K 게이밍이 승리를 기록합니다.